패널 토론인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사이에 제가 아까 저 유전자 검사나 뭐 BT, AI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계산해봤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한 사람의 세포가 보통 한 30조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30조. 그 중에서 적혈구 뭐 이런 거 빼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세포는 한 6조 세포 정도 돼요. 꽤 많죠? 근데 6조 세포인데 이 세포 하나당 가지고 있는 유전자 쌍이, DNA 유전자 쌍이 30억 개가 있다고 해요. 세포 하나당. 30억 개. 30조 세포에 30억 개. 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걸 길이로 계산해 보면 여차저차 하면은 한 사람의 유전자를 다 모아 보면 그 태양을 한 2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꽤 크죠. 이런 이제 유전자, 이런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화장품 쪽에 아까 적용하는 그런 사례를 보니까. 저는 막 그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화장품 이제 뭔가 좀 크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실 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교수님이신데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서울지방청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술 기준 자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식약처의 맞춤, 그 맞춤형 화장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책임 연구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민석입니다. 지금부터 그 제10회 식품의약품안전연립법 주제인 맞춤형 규제 혁신, 맞춤형 화장품제도 시행 방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부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포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직접 그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은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식 큰 환영에 박수 부탁드리고요.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김성진 과장님 협동하십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김혜로 교수님.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기 대표님 전문가님. 아모니파시픽 기술연구원 박관석 씨. LOK 제도관리부 임서영 팀장님 전문가님,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님 전문가님. 앞서 세 분의 발제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정 토론자 세 분의 의견 개진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세 가지 주제가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서 국내외 사례, 그리고 시장 전망 활성화 방안, 제도 추진 정책 추진 방안이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순서 마찬가지로 조현미 대표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 5분 정도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현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이야기가 나온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려도 있지만 좀 기대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 제품의 수준이 지금은 거의 뭐 의약품하고 비교할 정도의 기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한 화장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질병을 치료해 가는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을 활용해 가지고 치료 과정들을 계획하는 그런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성장이 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 문제에도 도움되고 후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 맞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통해서 뭔가를 실현하려고 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강도라 그럴까요? 뭐 의약품과 화장품과 일반 제품들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준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결국 나타나는 핵심의 어떤 소비자 쪽의 이슈는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책임 소재 부분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딱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번 정책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고, 아까 이제 아브리에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현재 그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부가 서비스 형태로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 소비자들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독립된 기능을 가진, 그것도 국가 자격을 가진 독립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겪어왔던 화장품 브랜딩 서비스인데 그것이 그 제품을 만든 아모레나 뭐 LG나 이런 기업 베이스의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독립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한 독립된 서비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독립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자가 있느냐, 소비자가. 왜냐하면 지금은 아모레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그걸 살려고 갔더니 이런 서비스도 해줘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화장품값 외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독립된 기능을 가진 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 외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저는 이제 시장이 본질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패스마크가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부가 서비스 형태로 브랜딩을 제공하거나 개인 맞춤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차별화하기 위한 또는 그 회사의 그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한 이런 기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잘 초기에 문제없이 만들어갈 것이냐, 시장을 형성해갈 것이냐, 형성할 수 있는 거냐, 지금 같은 굉장히 다양한 화장품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거의 화장품 시장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고, 더 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제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나온 것들을 브랜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제품 베이스에서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서비스, 제가 좀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좀 축소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그 화장품 서비스에서 굉장히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진단 과정, 뭐 피부의 또 메디컬 서비스와 결합된 방식의 정말 본격적인 전문 서비스, 이런 영역을 아까 DNA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영역을 조금 더 포괄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약간의 브랜딩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에게 조금 더 적합한 어떤 것들을 선택해주는 서비스 차원에서의 중간 단계 정도가 지금 법에서 들어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것은 사실 개인 맞춤형 화장품의 전체 틀을 놓고 보면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품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브랜딩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염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 브랜딩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트러블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생기는 거라는 걸 다들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제품을 프로덕트 생산하는 기업의 부가 서비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근데 제조 관리자가 브랜딩해서 생기는 트러블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도 국가가 지정해서 육성한 전문 어떤 직종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생기나는 모든 소비자와의 크레임에서의 문제들은 전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조제 관리사에게 부여되는 책임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임 부분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점으로 해석해보면 자신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브랜딩에서 소비자에게 맞춰서 줬는데 거기서 생긴 거를 자기가 선택한 제품을 제조한 쪽에다가 걸을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 큰 변화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책임을 다 안고 시장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소비자를 상대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긍정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우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후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범사업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바로 소비자의 지불 의사와 크레임에 있어서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고 그 처리 과정들을 분명히 해서 소비자가 그 서비스 선택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찾아다니고 저기서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굴탕만 먹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그 제품, 그런 서비스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초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긍정적인 어떤 형성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거의 뭐 앞으로 준비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아, 내가 이거 해볼 만한 거구나 내가 이거 해서 걔를 손해보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도록 하는 이 관리의 방식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또 나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께서 그 초기 그 맞춤형 제품의 그 시장 형성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우려 그게 이제 가장 큰 발생된 문제 책임 소재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세관리사 분들도 당연히 해결되겠네요. 저희가 과제를 그 수행을 했었었는데요. 2016년에 사실 그 책임 소재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걔나 워낙 단순하게 그 레시피를 그 책임지는 수준으로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상당히 좀 그 진보된 앞서가는 부분은 맞긴 한데 뭐 그건 변화를 먼저 받아들인다는 뭐 혁명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시행을 하다 보면 초기 시행에서 굉장히 좀 문제점은 분명히 이제 사업 진행에 많이 있을 것을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그 임세영 팀장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로얄 코리아 임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들이 이미 많은 발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가져가려고 하는 두 가지 컨셉인데 하나는 아까 그 키엘에 단순히 거의 다 만들어진 완제를 조합하는 형태 또는 마지막에 그 랑콤의 그 기계 안에서 이제 저희가 루탕스라고 해서 아예 파운데이션을 각 색깔에 맞춰서 이제 제작하는 두 가지 이제 제품들을 이미 해외에서 다 미국에서 특히 이제 출시를 해서 저희도 이제 시연을 하고 있었고 특히 뭐 키엘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저희 이번에 시행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글로벌사로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 규제형 자체가 처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위해서 저희가 제가 더더욱이나 더 규정을 전 세계 규정을 다시 봤는데 이렇게 규정화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이례적인 것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업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을 하면서 저희도 되게 많은 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춤형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의 수량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저희 회사한테도 특별한 가치를 주기가 굉장히 저희도 힘든 상황이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번 그 시행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기계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는 작은
생산 시설이 어떻게 보면 판매대에 놓여 있는다라는 관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점이 되게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전적인 문제를 많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품의 특징과 그리고 품질 관리가 그런 기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전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화장품을 만드는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안전함이 이미 좀 확정되어 있는 거 확인, 저희가 확인한 그 결과를 기준으로 안전평가는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았을 때, 너무 적었을 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평가를 해서 그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는 위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장 직원들은 저희 회사의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그 저희 가이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저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안전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진행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맞춤형에 대해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더 검토를 하고 제품을 내놔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팀장님께서 업체에서 마시면 작품 준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안전성 평가 관련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그 협회 장준기 장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장품 협회 장준기라고 합니다. 그 맞춤 화장품은 이제 기존에 제공되어 있던 제품들이 이제 주로 색상 같은 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색상이 있습니다. 피부톤을 관리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아마 피부 타입별로 제공되는 것도 한 세 가지 정도.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1대1 피부의 피부색이나 아니면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이제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 시작이 된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제도를 외국은 결과를 그 기본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법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현재 그 법제도 그 하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맞춤형 화장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있지는 않아요. 별도로 규제가 있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시설 요건이나 대표자 자격이나 그 다음에 제조 판매업을 하려면 또 그 제조 판매 관리사를 둬야 되고 뭐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그런 사람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은 현재에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에서 일부라도 제품을 변형해서 공급하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제품을 소량으로 나눠서 공급하는 것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풀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특성에 맞도록 사전 관리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고 거기에 요건을 이제 갖추도록 한 것 중에 하나가 조제관리사입니다. 이제 조제관리사를 국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도록 했고 그런 사람만이 그 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마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정의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사실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뼈대라고 하는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건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뼈대가 있고 거기에 일부의 그 원료를 섞거나 아니면 내용물을 섞게 돼 있는데 그 원료 같은 것들을 식약처장이 아마 정하게,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돼서 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에 그런 요건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주덕 교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제품을 섞었을 때 뭐 농도가 어떻게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과 제품을 섞는다라고 하면 0.1%짜리 제품하고 0.2%짜리 제품을 섞었을 때 그 비율을 어떻게 섞든 간에 0.2%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는 거는 이제 비율이 넘어가진 않죠. 이제 다만 이제 원료를 별도로 넣었을 때는 초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당연히 배합 금지가 되는 원료는 그 아마 그 시행청장이 정하는 곳이 안 들어갈 거고요. 그 배합 제한이 있는 아까 보존제와 같은 것도 별도로 이렇게 섞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안전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 판매업자가 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그 소비자의 어떤 크레임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책임은 이 사람도 이제 업자고 책임 판매업자도 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빠뜨렸는데 더 하나 아마 저기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는 여기서 여기에 공급되는 내용물이나 원료를 전부 다 제조 지금 현재 책임 판매업자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아마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는 마련을 하고 시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협회 기자분께 그 제조 판매업 쪽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워낙 그 하실 말씀들이 많다는 제가 워낙 빨리 했는데 시간이 많이 당겨져서 여기 혹시 여기 전문가 분들께서 또 추가로 이제 청원을 하시고 싶으신 그래서 이제 원료를 조제관리사가 다룰 수 있는 원료를 제한해가지고 드는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놓고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기존에 이미 소비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품이 굉장히 다양화되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자기 방식에 맞게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전 세계 소비자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것들을 실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의 특성을 소비자들이 자기의 소비 패턴에 또 반영하는 거죠. 같이 연동해서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브랜딩을 잘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새롭게 되는 서비스가 무슨 차별성이 있고 어떤 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할 정도의 뭐가 새로운 게 있느냐 하나 있다면 약간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는 수준 정도. 그리고 지금 뭐 매장에서 그 소비자들이 화장품 매장에서 구경만 하고 다 모바일 가서 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장으로서 끌어들이는 정도의 효과 정도. 그래서 기존의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가 서비스가 보다 더 다양화하고 그걸로 매장에서의 방문객들을 좀 더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어떤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소비자 영역에서 허위 과장 광고라든지 또는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를 첨가해서 대단한 새로운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리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생기는 편익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혼탁이라든가 기존에 관리되었던 방식들, 어떤 패턴들도 변화하거나 또는 조제관리사들이 별도,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체와 독립된 별도의 매장을 자기가 다양한 화장품 제품들을 놓고 차려서 그거 여러 회사의 화장품 제품들을 브랜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관리 가능한 거냐. 그 국가 자격을 줬으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폭을 확 넓혀버리면 생겨나는 시장에서 리스크 부분을 확 커지는 이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정부만 보면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국가 자격으로 조제관리사 자격을 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원료들을 활용해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자격을 사실은 부여하는 거라고 상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은 시장에서 이후에 사후에 생기는 뭐 허위 과장 광고 문제 또 크레임에 대한 문제 크레임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또 트러블 생겼을 때 배상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소비자 우려가 굉장히 뭐 크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2016년에 그 설문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그 사용을 해본 분들은
만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90% 이상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또 사고 앞으로도 구매 의사가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그 위생관리 및 부작용 우려, 그리고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임 권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향후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하고요. 아마도 시장에 활성화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예. 뭐, 자, 이제는 그 패널 토론을 좀 들어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그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도 시행 방안, 그리고 뭐 제언, 뭐 질문, 뭐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소속이라던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 중에 이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도 질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질문하실 경우에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네,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안녕하십니까. 코티티 시험연구원의 황홍보 선생님입니다. 저희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사실 조금 관심이 있어서 오늘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아까 지금 김준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쪽에서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알루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pH라든지 혹은 그 포도당 분해에서 좀 불안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블렌딩함으로써 조금 히드로케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블렌딩 초반에는 블렌딩을 초반했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초반에 조제를 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생기다가 추후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가 분해가 더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부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제가 된 상태에서 초반에 조제가 됐을 때하고 또 나중에 조제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차이에 대한 좀 세부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드리고요. 또 사실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항목 중에서 pH 항목 같은 경우도 지금 pH 항목이 사실 시행처 기준이 3.0에서 9.0 사이인데 보통 그래서 약산성이 또 피부에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 자체를 뭐 약산성으로 만들었다가 그 성능 조제할 때 성능 원료를 비타민C처럼 뭐 유효성 있는 원료를 썼는데 문제는 비타민C 같은 경우 아스코르빅 액시드로서 좀 산성을 많이 띄기 때문에 사실 섞었을 때는 3.0에서 9.0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뭐 3.0 이하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방안이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고 좀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 그게 가장 그 우려되는 거다. 저는 이제 화장품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게 맞춤 화장품 처음 나왔을 때도 그 혼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것이 안정된 어떤 그 상태에서 어떤 호모믹스를 돌린다든지 뭐 핸드믹스를 돌린다든지 혼합 시에 그 유화 자체가 다 깨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정에 따른 아까 이야기했던 알루틴 문제든지 또 pH 범위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그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판매할 때 사용 기한 같은 경우를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제조 아까 관리사 자격증인가 그쪽에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될지 굉장히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자격증을 갖다 어떻게 시행할지 그 범위가 한 네 과목이라고 하장님은 그게 아마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잘 다뤄야만이 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가 그냥 이렇게 제가 가장 이제 여기 아마 피부관리실 쪽이나 이런 데 오신 분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장 좋은 취급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기존 내용물 갖고 와서 내가 알부틴이나 뭐 레티놀이든 또 혼합해주죠. 그 효과를 더 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했을 때 그 안전성 그다음 안정성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부작용이 뭐 올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원료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 기한 같은 걸 꼭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질문이나 제안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해서 온 글로벌센터장 최정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처음 들어서 제가 문의한 일이라서 드리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 조 교수님께서 아닙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피부과나 아니면 피부관리사 아니면 에스테틱을 제공하는 그런 미용업체 같은 데서 제조관리사라고 하는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혼합을 했을 때 혼합을 하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했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나거나 할 때 아까 저기 그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럴 때 책임 소재에 관한 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조물 책임법도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고 있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투명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의 비대칭성 어떤 전문가들은 굉장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아까 교수님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아까 지금 말씀 시합 그 분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알루틴이 어떻게 들어가서 뭐 용해가 되고 뭐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어떤 그 판매를 가지고 판매처에다가 조리사를 데리고 운영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고 제품을 설명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 업체들이 했을 경우에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정부나 이런 데서는 또 소기업 소상인 경우는 상대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또 소비자의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반드시 좀 이런 책임 소재 부분을 입법을 하실 때 깊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금 혼합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그런 문제 좀 많이 다들 이제 지적해 주시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 운영하는 형태는 어떤 이제 조제 관리사가 있다더라도 그 어떤 말씀은 판매자한테 다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이 제공된 어떤 지금 책임 판매업자들이 어떤 브랜딩하는 그 원료의 그 종류라든지 그리고 그 레인지 함량의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나올 겁니다. 맞춤형 화장품 할 때 개인은 100% 맞는 그런 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한 그 케이스가 한 수백 가지 정도 이내에서 그 정해질 거라고 보고요. 케이스들이 제공되는 케이스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